일자로 자르시면 이렇게 빗대. 이때 단발목 자를 때는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오늘은 일자 단발 가장 커트 중에서 가장 기본 일자 단발. 단발머리는 일자 단발, 층단발, 볼륨 단발, 그라데시, 백버브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일자 단발을 자르는 방법. 굉장히 쉬운데 또 처음 배우는 사람 잘 모르니까 일자 단발을 어떻게 자르는지 기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충분한 물을 뿌리고 항상 저는 이제 미용사들이 크리닉 하실래요? 뭐 크리닉폼 하실래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반 팜이든 염색이든 커트든 간에 기본적으로 크리닉을 해 주기를 바래요. 그냥 크리닉 펌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팜 하면은 그냥 크리닉을 해 줘야지 멀게 좋고 그렇지. 그냥 크리닉을 따로 만들지 않기를 바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커트도 마찬가지. 뭐 크리닉 커트라고 해 준 게 아니라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럼 훨씬 더 만족도 높으니까. 손님들이 크리닉을 하자 하면은 의심하잖아요. 혹시 이 미용사가 돈을 더 벌러 가지 않아라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근데 크리닉 커튼이나 뭐 크리닉 폼이나 염색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물어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크리닉 커튼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펌 속에 무조건 크리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미용실은 그냥 무조건 해줘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 어떤 매뉴얼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뭐 일반 펌, 뭐 무슨 펌 해 막 뭐 매뉴얼을 많이 만들면 그 바보 같은 짓이고 항상 매뉴얼을 최소화시켜라. 단순화시켜라. 그 손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주세요 하게끔. 그래서 최대한 만족을 느끼게 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당장 일반 펌, 일반 커트, 일반 염색 없애고 무조건 크리닉을 해주는 그러한 미용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뉴얼은 단순화시키다. 단순화시키라. 그것은 비단 미용실뿐만 아니라 식당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다들 모든 매뉴얼은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거지. 매뉴얼은 많을수록 미용사도 외우기도 힘들고 왠지 옵션 시킬 때마다 왠지 막 돈을 꼭 뺏어야 된다는 느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펌, 일반 염색만 하다 보니까 머리는 손상되고 만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미용실은 무조건 그냥 해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크리닉을 발라들었어요. 크리닉 발라주다 보면은 이제 뭐죠? 액체가 묻어있기 때문에 커트 자르기 훨씬 더 쉬워요. 머리끼도 좋아지고. 브로킹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 모델이 턱선이나 턱보다 약간 길게, 그러니까 턱보다는 길게 원해준 거예요. 턱보다는 짧게 해주지 말고 턱을 각 턱으로 잘라주든지 약간 턱보다 길게 또는 턱 그렇게 주문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반드시 그것 좀 지켜주라고. 자, 그 다음에 단발은 브로킹 중에 이 귓볼과 귓볼 사이의 중간 정도 길이, 이 귀와 귀와 중간 정도 이 길이를 기본적으로 정합니다. 정했으면은 이 길이를 자릅니다. 이 길이를 자를 때는 항상 눈높이,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손 잡지 마시고 다시고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는 짧아 관계없어요. 이렇게 짧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내가 이 정도 되겠지 하고 이제 잘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많이 잘라서 여기는 학생이 아마 울지 않을까 싶은데,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자릅니다. 자, 잘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빗대어서. 이때 단발머리 자를 때는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이게 기준선. 아마 이제 이 학생은 집에 가서 엄마하고 한바탕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너 미쳤냐 하면서 단발머리는 손님들은 많이 울리는 커트 중 하나예요. 이게 옛날에 참 단발 많이 잘라서 단발머리를 생각보다 짧게 잘라서 학생들 많이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참 나쁜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잘랐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뒤에서 보면 안 보여요. 잘 이게 길게 긴지 짧은지. 그래서 이쪽 거울이다 보면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잘라도 되겠네. 항상 눈높이 해서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기준점이에요. 왜 중요하다 하면은 이 손님이 이게 좀 짧다 하면 이제 여기는 이 윗길이를 덮으면 되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짧아도. 이게 원래 짧아야 돼. 그래야 여기 안 튀어나오거든, 단발할 때. 그래서 여기 편하게 잘라. 이 기준을 해서, 아, 자르고 짧다 하면은 이 길보다 좀 더 길게 잘라줘야지. 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모델은 좋다. 그럼 이것은 여기를 이 길이 괜찮다 싶으면은 좀 숙이시고, 약간 더 짧게 잘라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톱 길이가, 윗길이가 덮어주면 더 좋거든. 그래야지 이게 안 튀어나오거든, 이 끝머리가. 손님들이, 거기 숙일 때. 그래서 약간 더 짧게 자르도 괜찮아요. 여기서 더 짧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길이보다 길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입 딱 보니까 이 길이보다는 약간 길게 자를 때는 이제 U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내려서 나눠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 단발머리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머리예요. 단발머리가. 그래서 단발머리도 쉬워서 잘 안 할게 주는데 잘 사람들이 그냥 잘하게 짜고 있는데 이것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단발머리 자르는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약간 이 속머리보다는 약간 길게 자른다 생각으로 자르시기 바랍니다. 같은 길이 잘라도 관계없고 이 맞춰 자르는 관계, 관계없어요. 이거 옆에를 반드시 거기서 한 다음에 이제 이 고객이 이제 롱머리에서 짧은 머리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단을 물어봐야 돼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서 짧다 하면은 더 윗단을 길게 자르도 관계는 없어, 단발머리는. 그래서 항상 잘라서 괜찮다면, 아, 이제 이 머리 괜찮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 놓고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점이니까 다 이제 이 한번 기준점 잡았으니까 이제 그때 살짝 잡아 관계없어요. 살짝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이제 좀 이제 살짝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두 번째 내려서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아랫단 잘라놨죠. 잘라놨으니까 이제 윗단 자를 때는 이렇게 내려서 자르 되지만은 이제 잡아서 자르 관계없어. 약간 각도를 들어도 관계없어. 이제 밑에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들어도 관계없어. 이렇게 잘라도 관계없고 약간 들어서 잘라도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좀 자연스럽지. 잡아서 이 점한테 자르던 나이에 맞춰서 자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약간 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놨듯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어요. 커트가. 그래서 약간 들어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 그냥 내려놓고 잘라도 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이쁘냐 아니냐 그 차이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렇게 안을 집어넣으면서 이 속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안으로 잘 들어가 이렇게 싹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첫단 잡았으니까 잡아서 이는 대표적으로 이 머리를 많이 자르면 뭐 대표적으로 뭐 거준이 단발하면 나는 거준이가 생각나요. 모르겠어요. 거준이가 참 굉장히 멋쟁이라는 건 모르지만은 단발하면은 거준이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요. 개인적으로. 단발머리 자를 때 주의점이 이 라인이 일자형을 맞춰줘야 돼요. 대부분 이제 막 잘못 자르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만 실수한 거야. 항상 단발머리는 일자되게. 그래서 고객들한테 고개를 숙여서 자르다 보면은 빠지니까 이렇게 위가 짧아지지 않도록 일자. 그다음에 내려서. 항상 자를 때는 눈높이 내가 앉아서 커트 치는데 어떤 사람은 미용사는 무릎 꿇어서 자른 사람인데 살때 무릎 꿇고 자르지 마시고 무슨 이상하게 무릎 꿇고 자른다는 뭐 미용실 텐데 그게 예의가 아니라 수술한 사람이 뭐 의사 뭐 대통령 수술한다고 의사가 무릎 꿇고 뭐 존경심에서 나는 대통령 수술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나는 수술해야지 그 말이 되겠어요? 가장 편한 자세로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쇼맨십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커트를 이쁘게 잘라줄까가 미용사지 어떻게 손님을 뭐 존중해준다고 무릎 꿇고 자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있는데 서비스가 모르는 그 서비스 미용사도 있는데 그 서비스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란 것은 진정으로 고객을 존중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머리를 해주는 게 서비스지 무릎 꿇고 막 자르고 앉아 자르는 것은 막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게 그것은 그래서 서비스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논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미용사들은 안정된 자세에서 커트를 아름답게 해줄 때 가장 최고 서비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정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안정된 자세를 잡으려고 보니까 앉아 자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용사들이 많이 앉아 잘라요. 나도 한국 미용사들도 좀 많이 앉아서 자르는 그러니까 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만해서가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이렇게 잘라도 괜찮다. 나는 오히려 많은 미용사들한테 앉아서 자르세요라고 많이 권유해준 편이에요. 근데 뭐 어떤 손님들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친절한 말투가 중요한 거지. 행위보다는 이렇게. 크리닉을 바르고 커트하다 보니까 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자르기 굉장히 수월해요. 물만 뿌리고 하면은 막 물이 쭉쭉쭉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크리닉을 바르니까 이 선이 잘 보여요. 굉장히 쉽게. 항상 여러분들이 또 커트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유튜브도 늘지만은 꼭 교육 받으러 오세요.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권투 선수든 이승엽이든 정말 유명한 선수들도 다 코치가 있어요. 코치 못해서 교육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커트를 자세가 좋은지를 받는 거죠. 강사들은 코치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아요. 받아서 내가 좀 자세가 올바른 자세 됐는지 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재교육을 받지 않는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교육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꼭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베이직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러면 굉장히 아마 미용이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자 단발 잘랐습니다. 아주 얼굴도 거준이처럼 생겨서
제2의 거준이가 나왔습니다. 예, 거준이 같죠? 그 다음 자른 다음에 단발 자르서 단발은 이 고기 말하든 안 하든 좀 층을 좀 내주면 끝에 살짝 엿가람에 타서 끝머리만 살짝 잘라주는 거예요. 끝머리는 코너만 여기서 말하든 안에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 말 안 해도 여기서 잘라주세요. 항상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정통 단발머리 자르는 쉽게 자르는 방법입니다. 잘 배웠죠? 한번 이 머리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행할 머리이기 때문에 이 기본 동작을 알아두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쓸모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발머리는 여기를 일자로 자른 게 기술입니다. 단발 보면 이게 들어온 사람인데 막 올라간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 잘라서 이렇게 이러면 단발머리 아니에요. 그것은 단발머리라는 것은 정확히 일자 나와야 됩니다. 자, 드라이 머리 말리고 드라이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 테니까 단발머리 드라이는 또 단발머리 드라이 방법이 있으니까 또 꼭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발머리 드라이. 그 다음에 아시죠? 뭐? 구독과 또 뭐였더라? 좋아요와 또 뭐지? 알람 설정 세 가지 있대. 뭐요? 구독? 뭐? 알람 설정? 뭐라고? 좋아요. 그 셋 중에 하나 누르세요. 계속해서 또 배우고 싶은 머리.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운영이 나오니까 이런 커트는 기본 커트를 많이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꼭 댓글도 다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 시간 뵙겠습니다.다 끝났고 이제 한번 이제 정리 이제 밑정리 밑으로 곱게 해서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자를 것은 없네요. 특별히 자를 것은 없어요. 잘 잘랐네요. 밑에 단발머리는 밑에 민라인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민라인이 밑에 라인이 잘 자르는 게 이렇게. 근데 뭐 잘 자르겠네요. 뭐 특별히 잘 것이 없이 잘 잘라졌어요. 단발 정도 한번 해봐야지 여성이지. 단발머리를 한 번도 안 해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좀 안타깝죠. 머리는 길잖아요. 이게 참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머리가 길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 왜 길게 만들어? 다양한 머리 해봐라 해서 길게 나왔는데 꼭 한 머리만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어. 답답하게 여러가지 해봐요. 머리도 길면 되니까. 자, 이제 거의 거준이의 단발 이런 단발머리 한번 잘라봤습니다.